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키움 모니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죠. 아, 가까이 있으니까 영 부담스럽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이 먼저 하나 생겼어요. 그 지금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올렸던 요인 중에 모더나. 네. 모더나는 어느 정도 저기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죠. 뛰어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는 회사. 아니에요.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서 가장 성공할 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혔던 게 모더나였어요. 아, 이미 그 사람들 인구에 회사가 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치료제 쪽은 이제 길레드 사이언스 쪽이었다면 백신은 모더나. 예, 백신 쪽은 이제 모더나 쪽. 예. 나는 이제 모더나가 저기 그 일단 초기 임상이지만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뜨끔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 저기 그 코로나 방역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 개발을 박차를 가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무기화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 아닐까. 그렇죠. 예, 예. 내 사견이고. 네. 예. 가봅시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워낙에 많이 뛰었으니까 상승폭은 좀 제한됐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더 올라간 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했지만 4.8%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장중 움직임은 뭐 견조했네 계속. 네. 잘 유지하고. 이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차익 매물과의 싸움을 다 이겨내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모더나가 장중에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장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나왔고 시간 외로 갑자기 또 12억 달러 그 뭐 어떤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좀 한다고 자금을 또 차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쎄한데? 그렇죠. 일단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버리니까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기업들의 전체 흐름인데 제약바이오 업종들 밀렸죠. 길리어드도 빠졌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그 레제넬은, 그 다음에 버텍스, 암젠. 그러니까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들은 다 빠졌어요. 뭐 당연하죠. 백신 나오면 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언택 관련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한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덜 올랐네요. 아마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라클 그동안 언택 하면서 끌어올라갔던 애들 같은 경우는 상승은 좀 제한. 애플은 다른 이유. 오픈을 많이 한다네요. 또. 아, 매장 문 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스카이워크. 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나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 애플 부품주들 있죠. 이게 급등을 해버리고 반도체도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모더나를 중간에 놓고 보면 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뭐 TJX라든지 로스스트로라든지 이런 소매 유통업체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엔지라든지 뭐 이렇게 카니 윈 리조트. 부킹닷컴. 여행 레저 리조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스타벅스 이 디즈니 같은 경우 이제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GM이나 포드 그 다음에 산업재들도 다 급등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어딨냐 그 항공주들 항공주들도 폭등했습니다.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또 에너지 업종들도 다 이렇게 뭐 7% 8%씩 다들 튀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 같은 경우 모더나 때문에 다 급등해버리고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처리되거나 또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급등했던 요인은
그 일요일 날 파월 연주로당이 한마디 했었잖아요. 네. 경기가 회복될 거다. 뭐 당연히 경기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전제조건이 있다. 2차 팬데믹이 안 와야 되고 백신이 있어야 된다. 백신 있잖아요. 아직 나온 건 아니지. 벌써 나왔네요. 이제 시장은 벌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더나 CEO가 한마디 더 합니다. 7월 달까지 임상을 다 3차 임상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가을 때쯤에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금요일 날 미정 씨가 한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세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월에 트럼프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아, 지금 현재 내가 받아본 백신 그 결과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고, 올해 연말까지는 수억 개를 만들어서 다 뿌릴 거야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사실은 일부가 이와 관련돼서 좀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업종들이 밀려내리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아무래도 그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도 일단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은 예방이에요. 치료제는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치료제로 전환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높아졌고. 연준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또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아 내가 정말 이제 부양 정책 많이 쓸 거고 강력하게 통화 정책을 진행할 거야. 그다음에 시진핑이랑 어제 또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를 더 하거든요.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세 부과 같은 것들을 좀 낮추고 추가적으로. 네, 무역과 관련돼서도 서비스랑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우려도 일부 완화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가겠죠. 그걸 누가 주도할 거냐? 외국인이겠죠. 경기 회복에 대한 돌아와야지.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게 수급적으로도 좋고 주변 여건도 좋고 대신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상승은 지금 현재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엔드에프 달러 환율을 감안해서 보면 2에서 좀 많이 올라가면 3%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흐름 이후에 매물과의 싸움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코로나 백신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치료제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간밤에 이제 그 모더나 보면서 그 결과치를 계속 좀 보려고 했더니 자세하게 나온 것 기사만 나왔더라고요. 그 자세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차 임상 시험은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건강체 건강한 사람들을 주사를 놓고요. 이게 45명.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항체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제 저기 그 의아한 게 이게 샘플 사이즈가 아무리 작다 손치더라도 100% 이런 거 없거든. 100% 나왔대잖아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믿는 치는데 서 팀장도 아까 저기 이야기할 때 장 끝나고 12억불에 그 이제 유상증자 딱 하니까 좀 기분이 쎄해. 유상증자가 이제 자금을 좀 차입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2억 달러면 한 1조 5천억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더나가 이게 임상 비용이 들잖아요. 이 자금을 국립보건에서 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설마 그거는 예, 정확한 거예요. 세상을 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안 죽은 거지. 알겠습니다. 자기는 긍정적인데 왜 섭쪘어? 제가 좀 너무 긍정적이라서. 중간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내 증시도 분위기는 유지되고 언택트 그렇죠. 콘택트 요즘 바뀌어서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로. 그 종목별 업종별로 이게 키맞추기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키 맞추기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먼저 올라갔던 것들이 덜 빠지고 스톱해 있고 그렇죠. 다 올라와 있는 거지. 그래야지 키 맞추게 되는 거지 뭐 물고 나무 서면이 안 되는 거지. 그러겠죠. 역시. 알겠습니다. 33년 주식시장.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벌써?
아, 요걸 좀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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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국제유가도 어떻게 유가 30 달러 올랐대요. 네.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제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 아까 봤듯이 GM이랑 포드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오토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도 급등을 했고 결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5월달부터는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나왔던 사우디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추가 감산하겠다. 네. 그다음에 시추 공수가 급감을 하면서 미국의 감산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포 심리를 야기시켰던 거는 재고 포화 상태였는데 이것들이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너무 흔들리고요.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는 조금은 싸하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로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드라이빙에서 좋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반드시 백신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치료도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거기 편승해가지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돌다리도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네. 마치 서상영 팀장처럼. 아니 팀장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 Q 모닝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